오늘 이 시간엔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과도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 일희일비하는 시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이어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좀 장 좀 보셨어요? 네. 네. 어제 시장을 보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숨도 많이 쉬시고 좀 힘든 장이었는데 오늘을 보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 뭐 코스닥 5%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4.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보게 됐을 때 시장은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확실한 뭐 하락의 이유 없이 공포감으로 흘러내린다라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 그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하게 증시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네. 8월 2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죠. 실업률이 4.3%로 올라갔고 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11만 4천 개로서 시장 예상치인 뭐 17만 개를 하회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과도한 긴축이 경기를 침체를 시킬 거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고요. 사실 아시아나 한국도 뭐 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이들 나라들이 제조업 수출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7월 중순부터 글로벌하게 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또 이 아시아 지역이 대만과 한국, 뭐 중국까지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의 둔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어떤 경기 둔화를 가져오면서 또한 반도체 관련된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방위비를 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또 제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뭉쳐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더 자극한 것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죠. 네. 엔화 강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엔캐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낮은 금리에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또 엔화가 강세가 되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엔화가 강세되면 달러를 더 많이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점이 미국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세 가지 원인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고 일본 증시 역시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하락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에 들어갔다 아니면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다라는 측면도 좀 엇갈렸었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됐을 때도 데드캣 바운스다. 이게 잠시 살짝 올라가는 것뿐이다. 아니면은 이제는 하락을 넘치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제 좀 하락이 진정된 걸까요? 예, 일단은 네. 과도한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우리가 뭐 집단 행동이라고 하죠. 허블 비헤비어에 네.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폭을 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정의 그 원인이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진이 그동안 상당히 이제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조정이 온 것이고 이번에 반도체 부분이나 AI 관련된 부분에 조정을 가졌던 이 요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뭐 없어지겠느냐? 또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로 촉발된 이번 조정이었기 때문에 7월 달 지표가 말고 이제 8월 달 지표가 나오는 9월 초에 미국의 9월 초
8월 고용 시장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었고 좀 뭐 기후적인 요인, 허리케인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거로 7월 달 지표가 나빴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좀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기의 어떤 침체나 아니면 둔화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 시장에는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8월 고용지표, 9월 초에 나오는 그 지표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뭐 연준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다면 뭐 지표 하나로만 평가할 건 아니다라고 지금은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원인 중에 고용 악화와 함께 제조업 부진 지표가 나왔다는 것도 악재 중 하나였을 텐데 우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5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간밤에 서비스업 PMI 또 확장이더라고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우리가 제조 PMI를 주목하는 이유는 네. 세계 경제가 팬데믹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서비스업 부분이 경기를 이제 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차질들이 해소되면서 제조업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제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래서 제조업 PMI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서비스업 PMI가 사실 이번 달에 지난달에 반등을 했지만 반등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6월 달에는 지수가 5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좀 수축 단계에 있다가 7월 달에 50을 상회하면서 네. 확장 단계로 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네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추세로 보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향후에 글로벌 경제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조업 PMI를 보는 것이고요. 특히 저 7월 달 제조업 PMI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고용 부분의 PMI가 40대 초반으로 거의 금융위기나 이때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4.3% 실업률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고용 상황이 제조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안 좋다는 것이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아니면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비스업 PMI는 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해석이 간밤 미국 증시에 좀 나왔거든요. 우리 증시에 좀 그래도 괜찮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경제 전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제조업의 부진을 서비스업이 받쳐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의 정도가 둔화의 정도가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제조 PMI가 네.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도 이제 제조업 부분에 있죠. 그리고 한국이나 아시아 증시가 더 강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분이 강하게 되고 이것이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자극하게 될 때 우리 수출도 또 네, 계속 그렇죠. 커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중국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웃도는 확장 국면을 좀 지속하는 게 나왔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3개월 연속 둔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미국과 지금 중국 좀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미국이랑 네. 중국이랑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다 비슷합니다.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위축돼 있나요? 글로벌 네. 제조업 지수 자체로는 7월 달이 지난달보다 지수 자체가 약 2에서 3%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수요 부족과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낮은 부분, 그리고 부동산 이슈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중국에도 악재가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서비스 고용이라든가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불확실한 수축 국면에 유지가 되고 있다. 회복이 좀 요원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 수출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고용 악화라든가 제조업 지표의 둔화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 엔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막 엄청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변화했거든요. 네. 직전 저랑 좀 비슷한 뷰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금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앞에서 그 글로벌 증시나 한국과 일본 증시가 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가의 세 번째 요인으로 엔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7월 초에 달러 엔 환율이 161엔, 162엔까지 올라갔다가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150엔 정도에서 이제 강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훅 내려와가지고 143엔, 142엔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한 12%, 10% 이상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캐리 자금이 상당하다는 규모, 뭐 공공 부분에서만 20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또 와타나베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 영향이 좀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엔캐리가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엔화 환율에, 달러 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본과 해외, 특히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네. 단기 금리 차이가 중요한데 과거에 그 엔화가 기조적으로 약세나 아니면 약세장에 있다가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엔화가 강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CT 분석에 따르면 이게 1998년 8월 달에 달러당 147엔에서 11월 달에 101엔까지 내려와요. 거의 30%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2007년 6월 달에 달러 엔 환율이 124엔에서 내려오면 이게 80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 약 한 고점 대비 30에서 35%의 엔화 강세가 되는 건데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4.75%였어요. 지금 일본 정책금리가 0.25%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금리의 상한이 5.5%니까 그 차이는 5.25%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50bp 정도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캐리의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8월 미국의 노동지표가 나빠서 실업률이 더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수의 감소폭이 커져서 미국 그 연준이 정책금리를 50bp 내린다고 하면 바로 그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달 아니면 늦으면 11월달부터 엔캐리가 과거와 같이 1998년이나 2007년과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하면 엔화 강세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강세가 된다고 하면 약 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의 아주 최고점에서 30에서 35% 강세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100엔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엔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의 연동률도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 속에 어제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 지금 뭐 50bp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은 그럼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 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엔캐리가 네. 되기 위해서는 연준이 굉장히 과감한 정책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 경제의 둔화고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한 그렇죠.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네. 빨리 올 수 있거나 침체의 정도가 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을 생각했다.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판단이 샌다는 점에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 기업 환경한테는 나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이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 네.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원화와 엔화, 원화와 위안화의 동전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엔화 강세가 곧 원화 강세만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일단은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글로벌 경기나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또 강세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원화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크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래서 과거와 같이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전망할 때 뭐 1,000원이다 아니면 그 과거처럼 밑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엔화에 대한 움직임과 연동되는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준이 빅컷을 하게 되고 50BP의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안전자산이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원환율로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 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